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오늘은 뉴욕의 재즈 클럽인 빌리지 뱅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렇게 웹서핑 하다가 기사를 하나 맞닥뜨렸는데 재즈 전문 온라인 매거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즈 타임즈 기사가 타임즈. 하나 떴는데 9월 14일 날 빌리지 뱅가드가 리오픈한다. 사연인 즉슨 작년 3월부터 공연을 멈췄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한 1년 8개월 만에 9월 14일 날 관중들을 다시 받아서 라이브 공연이 시작된다 하는 거였고, 뭐 그동안에는 이렇게 스트리밍으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예, 관객들을 만나곤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해외 토픽에 뉴욕이 먼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이나 연극들이 9월 14일부터 이제 9월 14일부터 위드 코로나 뭐 선상이겠죠. 이제 풀려갖고 관중들을 받고 관객들을 받고 이제 공연 및 여러 가지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빌리지 뱅가드는 론 마일즈라는 트럼페터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제 스케줄이 쫙 잡혀서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빌리지 뱅가드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한다고 하죠. 저만 해도 뉴욕 한 세 번 촬영 가면서 갈 때마다 빌리지 뱅가드, 뭐 버드랜드나 이런 데 이렇게 스케줄 알아봤는데 확실히 일하러 가서 그런지 시간이 안 나서 가보질 못했는데. 저도 뉴욕 세 번 갔는데 전 브루노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빌리지 뱅가드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예. 한 빌리지 뱅가드가 제일 처음에 생긴 재즈 클럽, 지금 남아 있는 재즈 뉴욕의 그 수많은 재즈 클럽 중에 제일 처음에 생긴 1935년에 30년대에 생겼어요. 예예. 예. 예, 맥스 고든이란 분이 그 맨하튼 그리니치 빌리지에 오픈을 해서 이제 86년 동안 뉴욕이 아니라 전 세계 재즈 클럽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예, 예. 이거 거기 위치가 대충 그거더라고. 우리 저기 옛날 저 어려서 듣던 노래예요. 워싱턴 광장 한 구석에 외로이 서서 있는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워싱턴 광장, 워싱턴 스퀘어라고 있어요. 거기서 멀지 않더라고. 예. 빌리지 뱅가드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포크 뮤직이나 시인들이 시를 읽고 발표하고 그런 그렇지. 클럽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문화 장소, 예, 예. 이렇게 포럼 같은 거 열고 뭐 이런 데였더라고요. 예, 그랬다가 처음은. 1950년대부터는 이제 재즈 공연이 많아지고 1957년부터는 그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되고 녹음된 것들이 앨범으로 발표되기도 하고요. 그 라이브 했던 빌리지 뱅가드라는 그 재즈를 듣다 보면 라이브 했던 빌리지 뱅가드라는 그 앨범 명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네. 80년대 90년대 재즈 클럽이 아닌 재즈 레이블로서의 블루노트 사장이었던 브루스 런드발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라이브 했던 빌리지 뱅가드라는 말은 음반 판매에 있어서 되게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브랜드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듣는 라이브 앨범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한 100여 장이 넘게 라이브 앨범들이 그곳에서 연주된 빌리지 뱅가드 이름을 달고 예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중에 한 4장 정도를 선별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니 롤린스. 소니 롤린스의 1957년에 녹음돼서 나온 앨범인데요.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앨범 자켓을 보면 약간 보라색빛 톤으로 해서 아주 자신감 있는 소니 롤린스의 선글라스 낀 딱 크로스업으로 돼 있고 거기 라이브 at the Village,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고 앨범 명이 딱 적혀 있는데 그 앨범 가운데에서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라는 곡이고요. 1957년도 11월 3일 날 녹음이 됐다고 해요. 이 앨범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소니 롤린스의 그 당시 20대였던 소니 롤린스의 첫 번째 라이브 앨범이기도 하지만 빌리지 뱅가드에서 녹음된 첫 번째 라이브 앨범. 그러니까 A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거죠. 이 라이브 공연에서 소니 롤린스는 57년도에 그 전에 나왔던 Way Out West라는 앨범에서도 피아노가 없이 그러니까 색소폰 트리오죠. 색소폰, 베이스, 드럼
이렇게 셋이서만 하는 포맷을 그 이후로도 소니 롤린스 선생이 계속 즐겨 하는데 이 57년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앨범에서도 피아노가 없이 이 곡에서는 윌버 웨어가 베이스를 치고 드럼은 존 콜트레인과 같이 해서 유명해지는 엘빈 존스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녹음을 한 앨범인데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죠. 이 곡을 들으면은 아, 그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27살짜리 청년이 이제 재즈 스타로 등극해서 막 연주 생활 앨범을 내고 하다가 빌리지 밴가드에 툭 공연을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리 멀리건의 웨스트 코스트에서의 피아노가 없는 쿼텟, 그러니까 피아노 없는 포맷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피아노가 없는 자리를 누군가 메우고 자신들의 개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제리 멀리건이 웨스트 코스트에서 했던 거는 뭔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고 그 서부 날씨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 동부의 뉴욕의 느낌 같이 좀 되게 터프하게 색소폰이 끌고 가고 이 앨범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참 좋아하게 된 베이시스트인데 윌버 웨어란 베이시스트가 중간에 베이스를 소니 롤린스에 지지 않는 나 있어 엘빈 존스는 상대적으로 싹 깔아주는 느낌인데 아주 아주 그냥 그 동부 하드밥의 어떤 피아노 없이 아주 그 터프한 하드밥의 느낌을 딱 맞닥뜨릴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는 굉장히 좀 발라드니까 그 멤버들의 어떤 그 연주의 어떤 그 디테일들이 다 귀에 들리는 듯한 그래서 요걸 첫 곡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 앨범은 덱스터 고든이죠. 덱스터 고든. 덱스터 고든의 홈커밍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1976년도에 녹음된 76년 12월에 이틀 동안 홈커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향해서 그러니까 62년에 유럽으로 갔다가 76년에 돌아오는데 그 귀향 라이브를 다른 클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빌리지 뱅가드에서는 그게 이제 앨범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 이게 나왔을 때 평론가들은 물론이고 동료 뮤지션들이 그 14년 동안 떠나 있었던 베테랑의 귀환을 되게 기다렸다고 하고 근데 이 공연 및 앨범이 나왔을 때는 젊은 재즈 팬들한테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덱스터 고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아, 나 유럽 가서 살래 하고 갔다가 14년 동안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에 덴마크에서? 예, 덴마크를 위주로 해서 뭐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분은 이렇게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미국 레이블들이랑 해서 녹음도 하고 덴마크에서 그 스티플 체이스라는 데서 녹음도 하고 여러 공연을 하면서 지냈던 분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덱스터 고든이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76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재즈판은 퓨전 재즈, 프리 재즈 이렇게 해서 재즈가 변해가고 그치, 막 변화가는 예, 그 전에 정통 재즈 하는 사람들은 야, 너 바꿔. 왜 안 바꿔? 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거 해? 그렇지. 근데 이 베테랑답게 돌아오는데 거기 함께한 여기 이 앨범에서 우디쇼란 트럼페터가 젊은 트럼페터가 함께 하는데 이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꿋꿋하게. 정통 재즈를. 60년대 초부터 초중반부터 재즈가 변해가다가 70년대에 왔을 때는 이제 전자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는데 전자음이 없는 색소폰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이렇게 트럼펫,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정통 재즈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재즈를 좋아하게 된 저로서는 그걸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꿋꿋함, 많이 힘들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조금 아까 우디쇼 얘기했었는데 이 양반도 그 재즈의 어떤 톤이나 방법론을 꿋꿋하게 정통 재즈를 지키고 있다가 그 말미는 되게 좋지 않게 사고로 해서 팔을 잃고 뉴욕의 지하철에서 팔을 잃고 해서 일찍 요전하는 건 40대에 죽긴 하는데 이 30대의 우디쇼의 또 연주도 덱스터 고든을 잘 받쳐주고 있고 어우러짐이 아주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아트 페퍼입니다.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 페퍼의 Satur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 1977년 7월에 녹음된 앨범인데요. 그 중에 더 트립이라는 곡을 링크에 달기로 하겠고요.
이 앨범은 이렇게 패키지로 한 1, 2년 사이에 나눠서 나왔는데 제가 Saturday Night이라고 했었는데 이전에 Thursday Night, Friday Night, 이 앨범인 Saturday Night, 그리고 More for Less 해서 빌리지 뱅가드에서 며칠간의 공연을 LP 4장으로 그 당시에 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한참 뒤에는 이 공연을 3일, 4일짜리 공연을 통틀어서 9장의 CD로 나오기도 한.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명반이 아니면은 한 곡도 빠뜨리지 않고 9개의 CD에 담아서 이 앨범을 낼 정도로 후기 아트페퍼의 어쩌면 대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전성기에 그놈의 마약 때문에 뭐 한 네다섯 번의 투옥 그리고 갱생기관에서 갇혀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마약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인데 50대가 돼서 이 70년대 중반에 됐을 때는 다시 마약 다 끊고 전에 한번 아트페퍼 얘기할 때 말씀하셨었는데 부인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연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어쩌면 마지막 전성기를 이루는 이 77년의 라이브인데 그 중에 트립이란 곡은 76년에 트립이라는 그 앨범을 내요. 거기에 타이틀곡인데 저번에 아트페퍼 얘기 이 앨범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 라이너 노트 CD에 있는 라이너 노트를 읽어보면 그 52살이 된 이 아트페퍼가 다시 음악 생활을 시작하면서 피아노를 여기 이 앨범에서 담당해주는 조지 케이블스나 같이 하는 멤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 더 트립이란 곡 앞곡이 또 You Go To My Head라는 곡인데 이 곡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돌아온 이 베테랑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후배들의 그 인터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아마 9장으로 나중에 어떤 음반사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내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트페퍼의 마지막 전성기 50대에 돌아가시는데 50살이 막 넘고 52살이 된 아트페퍼의 그 어떤 뭐랄까 공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앨범 같고요. 아트페퍼 하면은 그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 재즈 그 매니어들 재즈 팬들한테는 그 인간 승리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생활보다도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혹이 이만한 게 이렇게 근데 몸이 그런데도 그 음악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나 봐요. 인간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 아트페이퍼에 대해서는 음악만이 아니고. 어서 읽은 건데 그 70년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아마 앨범을 가장 밀도 있게 빡빡하게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트페이퍼가 앨범을 가장 많이 냈다고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고른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앨범은 윈트 마샬리스 셉텟의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1990년부터 94년까지 빌리지 뱅가드에서 매년 공연하는 거를 쭉 모아서 그 베스트 곡들을 모아서 7장의 CD로 나온 앨범인데 그 7장 각각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CD는 Monday Night, 두 번째는 Tuesday Night, Wednesday Night, Thursday Night,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Embrace of You. 우리 따로 소개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저는 몇 곡을 소개를 했었죠. 찰리 파커의 Embrace of You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찰리 파커 곡을 듣고 나서 윈트 마샬리스의 곡을 들으면 찰리 파커는 한 3분 남짓의 짧은 버전이었는데 이 앨범에서 이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7장의 CD 중에서 Embrace of You가 두 버전이 있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듀레이션의 곡이 있고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한 12분이 넘는 곡인데 윈트 마샬리스가 이 당시 1990년대 초라고 하면 61년생인데 19살 때 80년 정도에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에 가입하면서부터만 쳐도 한 10년을, 20대를 수많은 개인 앨범과 아트 블레이키 여러 뮤지션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누구보다 화려한 20대를 보냈는데 30대 초반에 묘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곡들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재즈의 어떤 변천사를 다 담는 연주들을 하는데 이 곡만큼은 피아니스트와 트럼페터
그러니까 윈트 마샬리스와 마커스 로버츠를 중심으로 솔로가 이루어지면서 길게 그 곡을 해석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색다르게 해석해냈다는 얘기는 예. 이게 무슨 곡이지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Embrace W의 가장 대표적인 멜로디마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석을 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요때의 공연들을 회상하면서 윈트 마샬리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다 그때가.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 먹고 그때로 이 앨범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공연들이 아마 자기가 가장 자신감 있고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 그걸 들으면서 그냥 청자인 제가 느끼니까 그 윈트 마샬리스의 여러 면 중에 한 면이 아주 자신감 있게 드러나 있는 앨범이 아닌가. 엠브레스 블루는 이 보컬곡으로 해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로도 그렇죠. 해서 멜로디가 정말 익숙한 곡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들어보시면 윈트 마샬리스 해석을 한번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밖에도 100여 장이 훌쩍 넘는 라이브 앨범들이 이 빌리지 뱅가드에서 연주되어서 발매되었다고 하는데 2018년에 그래미 재즈 보컬 앨범 수상한 게 세실 맥로린 설번트거든요. 네, 여자 네. 보컬리스트 중에서는 자주한 지금 최고예요. 최고인데 그 앨범이 여기서 녹음됐던 거예요. 네, 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했는데 제가 뭐 소개하지 않지만 빠트린 아티스트 중에 우리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빌 에반스의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왈츠포 데뷔 61년도에 6월 25일 날 녹음된 빌 에반스의 그 진짜 명반이 피아노 트리오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명반이 있고 또 같은 61년도에는 존 콜트레인이 콜트레인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라고 해서 앨범을 냈고 또 존 콜트레인은 그로부터 5년 후 66년에는 프리 재즈를 하는 그 앨범을 콜트레인 라이브 앳 더 빌리지 뱅가드 어게인이라는 앨범도 냈고 그러니까 이 빌리지 뱅가드라는 라이브 앨범의 브랜드만으로도 어떤 재즈의 역사가 한 50몇 년부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대단한 클럽인 거죠. 9월 14일 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론 마일즈라는 트럼페터가 한 3일 공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한 3, 4일씩 공연이 쭉 스케줄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뉴욕에 있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네. 저도 버킷리스트에 빌리지 뱅가드 가서 버번콕을 꼭 마셔야 돼요. 재즈 들을 때는 버번콕 한 잔 갖다 놓고 아 음악 듣는 게 버킷리스트 김감독 때문이에요. 빌리지 뱅가드 계속 소개하니까 예.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가보실 분들을 위해서 입장료는 35불이고 원 미니멈 드링크를 꼭 한 곡 한 잔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내가 이 얘기를 갖다 지금 마무리로 하려고 야누스를 갔다가 이제 취재하러 가느라고 가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선 갔어요. 근데 입장료를 받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아무렇지 않지만 굉장히 서먹했어요. 왜냐면 대개 그때 술집들은 그거든요. 술값에 그게 다 붙어가지고 그 공연이 있을 때는 값이 비싸요. 음료 값이니 뭐니 비싸. 근데 입장료는 없었거든요. 야누스에서 그러고. 올드 재즈에서도 그러고 근데 그 사실 전통이 빌리지 뱅가드에서 시작이 됐대요. 왜냐면 여기가 술 파는 술집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이제 음료 제공하고 이런 걸로 빌리지 뱅가드가 시작했다고 그게 그렇게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거의 모든 재즈 클럽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나중에 그래서 그 입장료 내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갖고선 음료에다가 차지 이제 붙여가지고선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원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갖고선 자주 우리나라도 80, 90년대 그 재즈 클럽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빌리지 뱅가드 소개. 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